자, 우리 지금 너무 춥습니다. 우리 이렇게 너무 추운데 유럽의 새해는 이상 고온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 덜 추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지금 여름 날씨를 보인 것도 있었는데요. 외신이 보도한 사진 하나 지금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이게 해발 1600m 지점에 있는 스위스의 한 스키장이라고 합니다. 스키장이요? 네, 스키장인데 지금 눈이 거의 없어요. 거기 이제 산이죠. 인공눈을 지금 이것도 뿌린 거라고 합니다. 새해 첫날인 1월 1일 스위스가 영상 20도를 넘겼다고 하는데요. 1월 기온이 20도를 넘은 건 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스위스만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지금 독일과 오스트리아 스키장인데요. 아니 이게 뭐 스키장인가 싶을 정도로 지금 거의 봄이에요. 아니 무슨 눈 미끄럼틀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죠. 지금 뭐 유럽이 이렇게 이상 고온 때문에 난리입니다. 가디언 보도 잠깐 보시겠습니다. Extreme event. Warm January weather breaks record across Europe. 그러니까 극한의 상황이다. 따뜻한 1월 날씨가 유럽 전역에서 기록을 갱신했다는 내용인데요. 새해 첫날부터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체코 등의 기온이 역대 1월 평균 기온을 훌쩍 웃돌았습니다.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는 기온이 19도까지 치솟아서 이 여름철 기온과 거의 비슷했다고 합니다. 자, 프랑스에서는 눈이 아닌 비가 내리면서 스키장의 또 절반가량을 폐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니 유럽이 지난해 여름 정말 사상 최악의 폭염을 겪었잖아요. 폭염으로 서유럽에서만 한 2만 명이 네, 사망을 했었는데 올해 1월 진짜 전례 없는 고온으로 시작한 것 이 소식도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아요. 이게 약간 기후 위기라는 게 여실히 느껴지는 맞아요. 그런 사진 아닌가 싶은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국민들한테 좀 다행인 게 러시아가 사실 너네 우리 말 안 들으면 에너지 다 우리가 갖고 있을 거야. 가스 끊는다고. 유럽이 다 긴장하고 있었잖아요. 이 강한 한파가 오면 어떡하나. 근데 다행히 그 러시아의 계획에는 좀 차질이 빚어진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예, 우크라이나 뭐 말씀해 주셨으니까 우크라이나 소식 한 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무기를 판매했다는 의혹 양측에서 나왔는데 모두 부인했었죠. 그쵸? 근데 러시아 외무부가 갑자기 공개적으로 우크라이나 전 지원을 한 북한에 감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갑자기? 갑자기요. 근데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 아, 뭐 이런 눈치 없는 아돌이 다 있어? 뭐 이럴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가. 네네. 자, 앞서 북한은 지난달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글자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러시아에 군수물자를 제공하였다는 일본 언론의 모략 보도는 가장 황당무계하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현지 시간 3일 러시아 외무부 차관이 갑자기 감사 인사를 표하면서 이런 발언을 한 거죠. 북한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특수군사작전을 지원한 것에 감사를 표하며 북한과 관계 발전을 촉진한 데 이 사실을 고려할 것입니다. 근데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한 이 러시아의 악명 높은 용병 회사 와그너 그룹에 무기를 판매한 정황이 미국 정보당국에 좀 포착되기도 했었잖아요. 예, 아무튼 이 북한은 꾸준히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 등을 강하게 부인을 해왔는데 러시아 당국자의 이 발언으로 북한의 군수 물자 제공 의혹이 더 커지고 말았습니다. 또 푸틴의 친위대, 말씀하셨던 와그너 그룹, 미국과 유럽연합의 제재 대상인 만큼 북한도 추가 제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근데 우크라이나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화제가 되고 있는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군 병사 헬멧에 총알이 명중을 해서 뚫고 들어갔어요. 지금 나오네요? 저거요? 네, 저게 헬멧 앞부분, 뒷부분에 총알이 통과한 흔적이 있는데 살아남았대요. 와, 네. 다행이다. 저거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한데. 되게 신기하죠? 네, 저 총알이 헬멧을 완전히 관통한 게 아니라 총알의 방탄 헬멧 그 사이, 그 사이를 통과를 했대요. 기가 막히게 뒤집고 들어가서 총알이 뒤편으로 빠져나온 거라고 합니다. 정말 럭키 가이가 아닌가 쉽습니다. 와. 자, 계속해서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요즘 의원, 이 국회의원 하려면은 요 원투, 몸싸움 요거 굉장히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자, 말로만 듣던 막장 의회의 끝, 그 정수, 진수를 세네갈에서 보여줬는데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세네갈 의회입니다. 지금 여야 의원 간의 의견 충돌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뭐 싹 조금씩 근데 갑자기 막 의자를 던지는데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의자를 던진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저 의자를 던지면서 지금 흰옷 입은 의원이 저 노란색 옷 입은 사람의 발 그 배를 찼습니다. 배를 지금 말릴 수도 없는 지금 뭐 그런 상황이에요. 아니 뭐 격투장도 아니고 저게 뭐 하는 거예요 의회에서? 네, 지금 완전 막장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 여성 의원이 저 당시에 임신한 상태.
네, 임신한 상태였다고 해요. 그래서 폭행당한 여성은 의회에서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됐는데요. 이후 이 문제의 남성 의원들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니 진짜 저러는 것도 불성사나운데 임신한 여성 배를 어떻게 찰 수가 있습니까? 아기가 제발 무사했으면 좋겠어요. 선을 넘어도 이건 좀 너무 넘은 것 같습니다. 네. 여야 의원들 간의 이 의견 뭐 싸우는 모습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세계 각국에서도 볼 수 있지만은 이건 좀 도가 너무 지나쳤죠. 네. 아, 특히 징역형을 선고받는 남성 의원들 영상이 남아 있는데도 폭행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때리는 모습이 찍혔지만 그래도 안 그랬다. 뭐 이렇게 오리발을 내밀고 있어요. 의원의 기소 면책 특권까지 뭐 주장을 했다고 하네요. 법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망정이지 현지에서도 많은 비난이 또 쏟아지고 있습니다. 나라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기는커녕 패싸움에 몰두하는 의원들 사실 세네갈 말고도 가까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국민들의 마음은 더 무거워질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 이어서 볼까요? 예, 다음 소식입니다. 자, 날이면 날마다 오는 공연이 아닙니다. 이탈리아 남부에서 서커스가 열렸는데요. 지금 조련사가 호랑이를 다루는 모습 아이들과 가족들이 흥미진진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자, 위협 넘치게 막 도구를 휘두르다가 호랑이를 지금 막 휘두르는데 지금 잠시 동료랑 뭐 얘기를 하느라 고개를 돌린 사이에 지금 호랑이가 한 마리가 달려들면서 지금 여기저기 막 깨물고 있어요. 지금 관객들이니까 다 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그렇죠. 어린이 관객을 포함해서 모두의 앞에서 호랑이가 조련사의 한쪽 다리를 물었고요. 아이고. 등까지 이렇게 탁 올라서 목까지 막 꽉 물었습니다. 아니, 조련사 지금 괜찮아요? 다 많이 다쳤을 것 같아요. 네, 다행히도 조련사는 다리와 목 말고도 신체 여러 부위에 크고 작은 상처를 입긴 했지만 네, 다행히도 치명상은 피해서 목숨은 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안정을 취하고 있는데요. 아니, 왜 저러는 거예요? 대체 왜 저랬다는 거예요? 예, 일단 호랑이를 사고 직후에 격리시켜서 이상 증세가 있는지 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결과에 따라서 안락사시킬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아,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동물보호단체들이 들고 일어섰습니다. 아, 그러니까 호랑이 탓만은 아니다 이런 입장인 건가요? 예, 호랑이가 사실 이 본능과 반대되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요. 저럴 때 저항하는 것이라면 서커스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일리가 있어 보이죠. 또한 시민들도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야생동물의 공연을 법으로 금지할 수 있게 검토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하네요. 자, 지금까지 월드클래스였습니다.